그렇다고 이제 뭐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오 나는 뭐 지금 역시 뭐 나는 나야 막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 보고 갑자기 막 답답하게 묻으려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나이대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. 네. 안녕하세요, 설아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박 기대하셔도 좋아요. 네. 네, 대박 기대하셔도 좋고 이제 호랑이띠 분들께서 대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. 어쨌든 뭘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셨거나 뭐 전체적인 그 뭐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 전체적인 통합적인 흐름에서는 2022년도에 대박 운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. 네.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주춤주춤했다면 잘 가는 거죠. 이렇게 스물스물이 아니라 네. 딱 이게 있어요. 시기가 이렇게 가다가 빵 들어올 수가 있어요. 네. 그 온기가 2022년도. 네, 2022년도. 네. 그게 이제 지금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돈이 들어왔다 해서 또 움켜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축은 해야겠죠. 당연히. 네. 하지만 어느 정도는 돈도 뭐 써야지 들어오고 하는 거. 뭐 안 쓰고 뭐 주머니 차고 있으면 뭐 들어오나요? 네. 어느 정도는. 그렇다고 네. 너무 막, 나는 막 지금 막 뭔가 내 세상 같고만 다 써도만 막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될 수 있거든요. 손도 좀 내밀고 가서 들어도 주고 뭐 혼자만 잘났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대운이 들어올 때 또 준비된 자한테 딱 오거든요. 잡는단 말이에요.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못 잡아요. 못 잡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잡게 된 것도 또 주위 혼자 되는 거 아니었거든요.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. 근데 주변인들도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. 대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. 생각난 건데 선생님도 그러면 네. 본인이 직접 네. 내가 대운이 들어왔을 때 네. 아 이거 나한테 대운이 들어왔다 해서 네. 본인이 약간 이걸 좀 챙긴다 그래야 되나? 네. 좀 이걸 혼자 이렇게 좀 받은 적이 있어요? 부동산으로 했죠. 부동산으로 묻어놨어요. 제가 그때 부동산에 묻어놨어요. 땅에. 네, 땅에 묻어놔야 돼요. 저희는 저희 쪽 분들은 이렇게 이길 가는 분들은 땅에 묻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땅에 묻었습니다. 근데 뭐 그게 뭐 그때 그게 그런 운기가 선생님 스스로 아 나 이거 대운 들어왔다 네. 그 느낌이 있으세요? 대운이 들어올 때 사람의 생각이 틀려져요. 행동도 틀려지고 네. 항상 예민한 사람은 예민하겠지만 네. 행동이 틀려져. 말투도 틀려지고 그리고 뭐 A를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B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거 캐치를 잘해야 돼요. 네. 제가 캐치를 잘해서 땅에 묻었습니다. 땅에 묻은 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성공적이에요? 뭐 상승세 가고 있어요. 네. 상승세 가고 있어요. 네. 네. 근데 저 거짓말 안 해요. 아, 네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네. 범티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범의 해잖아요. 네. 한번 마지막으로 네. 좋은 기운 잘 받으시라고 네. 한 말씀 해주세요. 예. 네. 범띠분들 이제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, 그렇다고 이제 뭐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, 나는 뭐 지금 역시 뭐 나는 나야 막 이러지 마시고. 선생님 보고 갑자기 막 답답하게 묻으려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나이대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. 네. 네. 눈 보고 말씀드릴게요. 지금까지 설아궁에서 범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